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 밤에 내렸던 폭우로 상가 200여 곳이 침수됐었던 익산의 전통시장이 오늘 새벽에 또다시 침수됐습니다. 지난번 내렸던 시간당 40mm의 절반 수준인 시간당 20mm의 강우량에도 비슷한 피해가 반복된 건데요. 맨홀 뚜껑을 탓했던 자치단체의 원인 파악부터 잘못된 까닭에 결국 예방 대책도 없이 또다시 물벼락을 맞은 겁니다. 장마 초입부터 반복되는 피해에 보상도 막막한 상황이라 피해 상인들은 망연자실하고 있습니다. 허현호 기자입니다. 지난 5일 밤 장마 초입에 내린 폭우로 상가 200여 곳이 침수 피해를 입었던 익산 중앙시장과 매일시장. 응급 복구가 마무리되는가 싶던 시장에 오늘 새벽 다시 비가 내리면서 만 이틀 만에 또다시 물바다가 됐습니다. 허벅지까지 빗물이 차오른 상가 거리. 애써 수습해 놓은 직기들이 새찬 물살에 떠내려오는 모습이 재현되고 상인들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가게에 찬 빗물을 퍼내보지만 역부족입니다. 주무시다 나오셨어요? 주무시다가? 우리 차 두 대나 버렸어. 어쩌니 우산 좀 받아봐요. 아니 간질리셔. 그나마 남아있던 친구 상품이나 가구들은 남김없이 물에 젖고 지하 술집의 천장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힘없이 깨진 유리창에 기껏 청소해놓았던 바닥은 또다시 흙탕물을 뒤집어 썼고 배수 펌프는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뭐 전혀 못했죠. 피해서는 인정 안 하지만 그래도 잡았겠죠.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웬만해 살려서 쓰려고 1차 때는 제가 말렸어요. 그런데 어제 또 물 잠겼기 때문에 좀 내놓은 거예요. 사흘 전 1차 침수 당시 부유물이 맨홀 구멍을 막은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상인들의 탓으로 돌리는 듯한 발언을 했던 익산시. 악취 방지 맨홀이라 해가지고 구멍이 막히면 이런 현상이 이제 간혹 일어나요. 단점으로 이제 주철 뚜껑 같은 걸로 이제 많이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옆에 있는 주민들이 이제 그런 뚜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서. 하지만 상인들은 맨홀 이곳저곳에서 빗물이 역류해 잠기기 시작했다며 우수관로 자체가 제기능을 못했다고 말합니다. 결국 익산시의 원인 파악부터 엉터리였던 건데 심지어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음에도 재침수를 막을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무도 조치. 없었어요. 여기 계셨던 분들은 소방관 선생님들. 조치해서 이게 물이 나간 게 아니라 지가 이게 나오고 들어가고. 더군다나 재침수 전후 내린 비의 양은 시간당 20mm 수준으로 그렇게 많다고 볼 수 없었던 상황. 익산시는 뒤늦게 주변 지역에 막힌 우수관은 없는지 재조사에 나섰습니다. 아직은 지금 원인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뭐 인재다 아니다 이걸 할 수는 없잖아요. 누가 뭐 인위적으로 그 하수관을 막고 그러지는 않으니까요. 원인이 나와 봐야 저희가 이제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된다 해도 소상공인 피해는 산정의 대상이 아니어서 보상조차 막막한 상황. 결국 소송을 통해 관리 책임이 있는지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익산시의 입장에 상인들은 분통만 터집니다. 침수될까봐 무서워서 장사를 못하겠어요. 불안해서 살 수가 없어요. 비가 오기 시작하면은 막 빗소리 때문에 막 노이로제 걸 것 같아요. MBC 뉴스 허현호입니다. 장마 전선의 영향에서 벗어난 전북은 피해 조사와 복구 작업이 펼쳐졌습니다. 오늘 새벽 한때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발령됐던 전북 지역은 밤새 많게는 80mm의 강우량을 보인 가운데 도로 토사 유입과 침수로 공공시설 피해 35건을 비롯해 건물 및 주택 침수 등 사유시설 피해 224건 등 총 259건의 피해가 집계됐습니다. 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비상 상황을 유지했으며 많은 비로 집안 등이 약해졌다며 산사태와 옹벽 붕괴 등 추가 피해가 없도록 신속한 예방조치와 함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